자, 비약 게시물의 111번. 이번에도 SQLite 매니저 PHP 코드 인젝션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SQLite 매니저 1.2.4 버전에 대한 취약점인데, 그 PHP 코드를 인젝션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exploit DB 사이트를 가시면 요 취약점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요거를 칼리 리눅스에서 브라우저를 하나 더 켜서 자, exploit DB 사이트를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시면은 이 취약점을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코드가 지원이 되는데요. 여기 exploit 다운로드를 클릭을 해주시고, 파일 이름이 24320.py네요. 파이썬. 일단은 다운로드를 미리 좀 해놓을게요. 자, 그럼 다운로드가 됐는지 CD 다운로드로 가서 LS. LS에서 보니까 이게 다운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PHP 비합으로 PHP 그 접속되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SQLite PHP import.php 이거 PHP 함수 보여주는 그 PHP 파일인데 일단 not found라고 나오죠. 일단 not found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보안 레벨이래. 자, 시나리오를 선택을 해서 한번 봐볼게요. 그 비합에서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자, 들어가니까 뭐 SQLite 매니저 클릭하면은 그 SQLite 매니저가 뜰것 같고, 그 PHP 코드 인젝션의 취약점이 있다고 나와 있고요. 그 exploit을 클릭을 하면은 여기 sqlite.py라고 얘도 파이썬 파일이 제공이 되죠. 이거 좀 전에 exploit DB 사이트에서 받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거니까 굳이 뭐 다운로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그 sqlite 매니저를 일단 접속을 할게요. 자, 접속을 해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면은 자, 여기 네임에다가 적당히 PHP 코드라고 입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패스에다가 PHP 코드.php. 자, 네임은 PHP 코드, 그 다음에 패스 밑에 PHP 코드.php라고 일단 입력해 주시고 세이브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그 위에 데이터베이스 PHP라고 하나 생성됐죠? 그러니까 기존의 테스트 말고 PHP 코드라고 하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가 하나 생성이 됐고요. 저기 SQL을 클릭하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그 SQL 구문을 입력을 할 건데요. 제 블로그 메모장 활용할게요. 111-2번 메모장을 열어주시면 자, 여기 크리에이트 테이블 만들고요. 그 테이블에다가 요거 PHP 인포 요거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복사를 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해주시고요. 그 오타 같은 거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이렇게 진행할게요. 자, 됐으면은 execute 실행 버튼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메뉴 중에 옵션 있죠? 옵션. 자, 옵션을 가시면 로케이션 PHP 코드.php로 되어 있죠? 확인됩니까? 자, 그러면은 위에 브라우저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죠.
192.168.20.205번 SQLite PHP 코드.php 하고 엔터 하면 요거 PHP 관련 이런 함수 내용들 보는 페이지가 뜨죠. 일단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 아까 전에 ExploitDB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요 파이썬 파일 있잖아요. 요거 자, 요거를 실행할게요. 네, 파이썬 파일 이름 그 다음에 HTTP 192.168.20.205번 SQLite 하고 엔터. 오류가 뜨네요. 아, 뒤에 슬래시 하나만 더 붙여주세요. URL에. 자, 그러면은 SQLite 매니저 exploit 예. success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죠. 자, 그러면은 여기 URL 주소창에서요. 이젠 php info .php로 접속되는지. 원래 아까 처음에 접속이 안 됐었죠. 이거 접근이. 네, 접근이 이제 가능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SQLite 매니저에다가 PHP 코드 인젝션을 실시해서 이 PHP info.php 이쪽 페이지가 접근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쪽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